이 최전방 공격수에 존내 빠른 애를 써야 될 것 같아. 세브첸코 오카 한번 써볼게요. 세브첸코! 아니 왜 왼발로 차세? 세브첸코! 아 이거 야 이거 뭐야 왜? 아 이제 아이콘 크포 오카를 한번 써보자. 그렇지 저 저거 이거!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결심을 했어요. 본캐팀 저번에 이제 첼시 미넷 했다가 더블라인을 영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포 기다린다 했잖아. 아 근데 크레스포 가격이 미쳤냐? 내가 산다니까 이러는 거야? 아니면 뭐 악의 세력이 있는 거야? 뭐야 왜 그래 나한테? 왜 거의 2천억 할라 그러지? 그냥 사자고? 아니 돈이 없어. 거의 뭐 한 300억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크레스포의 꿈은 그냥 깔끔하게 접었고 어떡하지? 뭐 되게 많잖아 근데 첼시 공격수가 사실. 근데 그건 뭐 그거고 팀을 바꾸려고. 아니 완전 바꾸는 건 아니고 예 미넨 애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대? 첼시 그냥 단일로 할까? 그 예전에 내가 했던 5백 전술 다시 하고 싶어서. 그때가 제일 게임을 잘했던 것 같아. 그거 했을 때가 5212 이번엔 꼭 슈첨을 찍어보고 싶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전술로 하는 게 맞지 않나. 5백을 할 생각인데 근데 이제 5백 하면 이제 실축에서 뭐 인테르도 유명하고 뭐 리버풀도 있고 첼시도 있고 요즘에 토트넘도 3백 하죠. 많은 감독들이 이 3백을 하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풀백의 중요성 풀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지금 내가 또 쓰고 있는 풀백들이 다 급여가 높잖아. 근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솔직히 4백보다는 5백 하는 게 맞아. 풀백이 아니라 윙백으로 올려가지고 좀 크로스플레이도 하고 그런 게 맞아. 윙백 좋은 그리고 좀 현역인데 좀 성능 괜찮고 좀 미패 같은 것도 좀 멋있게 챙길 수 있는 팀이 뭐가 있을까. 그래 뭐 내가 지금 미넨 첼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미넨 빼고 그냥 첼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첼시 좀 질리지 않냐 그럼? 아 근데 첼시가 질릴 게 어딨어. 내 덕배 써야 되는데. 사실 또 결정적인 이유가 아 덕배를 팔기가 싫은 거야. 다른 팀을 하지 하니까. 그렇다고 맨시티 하긴 싫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봐봐 팀을 기똥차게 짜놨어. 아, 이 고민의 흔적들 봐라. 애기 분유 먹이면서 진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다. 잡팀 갔다고? 어딜 봐서? 루카쿠 상놈새끼 빼주면 안되냐고? 왜? 뭐 얘 사과했다며? 뭘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잡팀이야. 아니 어딜 봐도 잡팀인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첼시구만. 에?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렇게 거꾸로 봐도 그냥 그저 그냥 첼시인데. 그래 첼시의 구리트가 빠지면 섭섭하지. 지금 민심으로는 이거 못 맞출 것 같다고? 이미 선수 사놨어. 자 그래서 오늘 하베르츠 7카를 미리 사놨다. 그냥 바로 샀어요. 왜냐면 야 이거 희귀 매물이다 해가지고 근데 또 매물 나와버렸네. C8 빠르고 패스도 좋고 위치 선정도 좋고 드리블이랑 뭐 민첩성도 좋고 체감 좋을 것 같다 딱 봐도. 그지 헤더도 잘하네. 스태미너도 좋고. 아 이거 근데 지금 원래 그니까 목적은 이거였는데 잠깐 브릿지 팀 할 거야 오늘. 브릿지 팀. 야, 원래 내가 미넨 했잖아. 근데 미넨 애들 중에 독일 애들이 많더라고. 야 얘도 하베르츠도 독일 사람이고. 야 그러면은 이거 독일 사람 한 명만 더 구하면은 이거 독일 첼시 오히려 되겠다 해가지고 스트라이커의 폴란트를 일단 그냥 잠깐 브릿지인데 130억짜리 얘 써보고 싶었거든. 약간 이제 좀 드리블 침투 위주 체감 많이 가볍다던데 건장인데 비해서. 그래서 그냥 이걸 플레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공 탈취해서 이쪽으로 뿌리거나 이쪽으로 뿌리면은 얘가 어그로 끌고 얘가 침투 그냥 삼각 패스. 얘네들끼리만 삼각 패스 하는 느낌. 니네끼리 알아서 공격해 우리는 뒤에서 박수 칠게.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일단 뭐 전술 이렇게 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와 좋아. 느낌 있다. 자 여기서 QS를 보내. 그리고 딱 주고 딱 마무리 됐다. 골 개 잘했다. 이거 업사이드 업사이드였네. 요런 느낌. 유노 아니 패스도 이상했어. 자 QS 보내고 사이드 딱 주고 됐다. 자 안에 들어 페널티킥이죠 이거죠 여러분들. 게임 왜 이렇게 쉽죠? 보내고 지금 오히려 좋아 슛골. 그렇지. 하필 덕배가 아니겠네. 그렇지 또 사이드 열렸다. 그거지 크로스 올려봐. 그래 하베르츠 너무 길었고 하베르츠
물 흐르듯이. 그렇지. 또 사이드 열어줘? 아니? 사이드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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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사랑은 열린. 무! 아, 미친 크로스 이게. 오케이. 다시.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지. 됐다. 이거다. 왔다. 해쳤나? 이야! 하베르츠! 개뽀로. 그렇지. 아, 고레츠가 너무 좋은데? 그냥 독일 첼시 할까? 괜찮. 이야! 뭐야, 이거? 얘가 이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신선인데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멘탈은 있네. 사이드 열었다. 오히려 좋아. 그냥 덕배 ZD. 하하하하하하. 아, 이 게임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거. 본 게임 가보자. 선 넘네. 됐다. 아니, 위에 줘야지. 오히려 좋아. 위에 줘야지. 오히려 좋아. 야! 뛰잖아. 그렇지. 에딘 제코가 좀 빠른 것 같다, 생각보다. 아니, 이게, 에딘 제코 하나를 못 잡아, 크리스텐센. 제코가 생각보다 빠른 건지, 둘 다겠지? 됐다. 이거지. 힘들 이거예요. 이거거든. 와, 이거, 이 패턴이야. 내가 얘기했던 거. 삼각, 뭔지 알겠지? 야, 리디거,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이기잖아. 아니, 제코 뭐냐? 이거, 아이콘 비에리아, 야, 뭐야, 이거? 안 돼! 야! 아씨! 아니 앞에 세 명 있는데 왜 안 나가? 아니 뭐해 씨발 앞에서. 아니 제코한테 개 털리네 근데 이거. 제코 왜 이렇게 좋아? 야 뺏으라고. 왜 안 뺏겨? 아니 왜 안 뺏겨 씨. 아니 왜 안 뺏. 제코가 의외의 인물이야. 좋았다. 이거 사이드 열어버려. 그거든! 이거지! 덮어 줘버려! 아니 왜 밑에 줄이! 아씨! 됐다! 하베르츠! 아니! 이야! 좋았다! 한 골 가자! 할 수 있어! 오케이 집중해! 열어! 그렇지! 올릴까? 오오! 고맙고! 수비가 왜 이렇게 많죠 근데 상대? 야 저 우리팀 골키퍼 아니야? 쟤 크루토 아니야? 안 해?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받아라! 뭐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받아라! 뭐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게 무슨 일이고! 크로스만 조심하면 돼. 제코 머리만 조심하면 돼. 뭐 이거 끝내버린다고?